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박정훈님께서 요청하신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 DW717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인데요. 정훈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이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저는 구독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구독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DW717 디월트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고요. 10인치 톱날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이 저도 몰랐는데 작년 초쯤에 아마 단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트를 찾아봐도 국내 사이트를 찾아봐도 지금 제품이 검색이 되지 않고요. 지금 뭐 몇 대 시중에 공구상 같은 데서 재고가 몇 개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제품을 구하시려면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중고를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참 좋은 제품이었는데 디월트에서 듣기로는 무선 제품으로 주력을 하기 위해서 무선 제품 지금 슬라이딩 절단기가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선 제품은 제품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두터운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는 톱인데 단종이 돼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저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게 동일 모델 3대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사용하든가 아마 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제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품이 단종됐기 때문에 리뷰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DW717의 간단한 재원을 보시겠습니다. 톱날은 10인치를 사용하고요. 분당 회전수는 4000rpm입니다. 소비 전력은 1600W고요. 이 톱날의 내경은 1인치입니다. 25.4mm의 내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이터 각도는 왼쪽으로 60도까지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50도까지 됩니다. 마이터각 고정은 0도에서 고정이 되고요. 왼쪽으로 15도, 31.62도, 45도, 60도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15도, 22.5도, 31.62도, 45도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검정색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설정된 곳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어 있고요. 걸리지 않는 곳에서 고정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레버를 누르고 움직인 후에 끝에 있는 검정색 레버를 아래로 눌러주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0도에 고정이 되는데 1도에 맞춰야 된다 할 때는 이걸 눌러도 얘가 옆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락이 걸리지 않도록 락을 풀어주는 레버를 내려놓으면 그냥 움직여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각도를 설정하고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터 각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베벨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베벨 고정하는 레버를 앞으로 당겨주면 베벨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내리게 되면 베벨이 고정이 되고요. 앞으로 당겼을 경우에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22.5도, 33.9도, 45도 이렇게 세 개의 베벨이 고정이 되고요. 왼쪽으로는 22.5도, 33.9도, 그리고 45도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네요. 그리고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도를 고정을 할 경우에는 베벨 고정하는 레버를 앞으로 당기고 원하는 베벨 각도로 맞춘 뒤에 이 위에 보이는 검정색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고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베벨 고정하는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벨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베벨 고정하는 나사가 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베벨 고정하는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베벨이 고정이 되지 않을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 볼트를 풀어준 후에 더 빡빡하게 조정을 하고 조여주면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볼트를 별렌치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이 손잡이를 빼면 이게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껴져 있었다 그러면 다 돌렸을 때 여기까지 가게 되죠. 그래도 고정이 안 되면 얘를 이런 식으로 껴주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고정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껴주면 더 들어가게 되죠. 요거를 적당한 압력으로 조여질 수 있도록 원하는 위치로 맞춰준 다음에 다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최대로 조였을 때 이게 지금 레버가 이만큼 가 있으면 작동이 안 되니까요. 최대로 조인 상태에서 요 정도 위치에 와주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다시 별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베벨을 넘겼을 때 고정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검정색 다이얼은 이 슬라이드를 고정시켜 줄 때 사용하는 다이얼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게 되면 이 슬라이드가 움직이지 않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이 슬라이드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검정색 볼트는 이 확장 펜스를 고정하는 볼트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확장 펜스가 확장을 하고 난 뒤에 조여주면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좌우에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날을 교체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들어 있습니다. 날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날을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 보호 커버를 위로 들어 올리시면 여기 이 부분에 육각 렌치로 풀 수 있는 볼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볼트를 풀러서 날 보호 커버가 내려오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날 고정 레버를 눌러줍니다. 눌러준 상태에서 이 톱날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몇 번 돌려주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걸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면 날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날을 뺄 때 여기 잡아당기는 플라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검정색 손잡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다시 날을 끼워줄 때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날이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 걸리지 않게끔 이쪽으로 잘 넣어주시고 만조링도 잘 껴주고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톱날 내경이 25mm입니다. 톱날 내경이 25mm고 여기에 이렇게 만조링이 껴져 있었는데요. 이 만조링의 내경이 15.8mm 정도 나오거든요. 15.8mm면은 8분의 5인치입니다. 8분의 5인치인데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 날이 내경이 25mm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날이 25.4mm짜리 날이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조링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각도 절단기를 구매한 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이 만조링이 포함되어서 처음부터 내경 25.4mm짜리 날이 끼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만조링을 끼지 않는다면 이 내경 16mm짜리 톱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직구하게 되면 내경이 16mm짜리일 겁니다. 톱날을 다 장착했다면 아까 풀었던 안전커버 고정하는 이 볼트를 다시 조여줍니다.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작동 영상은 별도로 찍지 않겠고요. 원래 이 부분에는 안전 레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트리거 스위치를 당기기 전에 여기 안전 레버가 하나 더 있어서 그냥 내리면 이 보호 커버가 여기에 걸려서 레버가 있었는데 저는 불편해서 이 레버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리고 트리거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이 되게 그렇게 빼버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레버는 톱날의 부재를 완전히 자르지 않고 턱을 따낼 때나 일정한 깊이로만 자를 때 사용하는 레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껴놓은 상태에서는 완전히 잘리게 되는데요. 이 레버를 내려놓고 여기 있는 이 볼트를 이용해서 깊이를 맞춰주면 이 볼트가 여기에 닿기 때문에 이게 톱날이 다 내려가지 않고 원하는 깊이만큼만 자를 때 완전 절단이 되지 않고 원하는 깊이만큼만 자를 때 사용하는 레버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